2018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. 다음은 의결안건 제148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,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회의 운영 원칙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.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습니다.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 심의 결과에 치열했던 논의 내용이 잘 담겨 있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. 자본시장의 존립 근거인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.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.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의 운영 원칙을 밝혀두고자 합니다. 첫째,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 둘째, 회사와 회계법인에게